오늘 일본 증시가 쇼와의 날을 맞아서 휴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골든위크가 시작되는데요. 5월 3일에는 헌법 기념일, 4일 숲의 날, 5일 어린이날, 연일 휴장,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때 원래는 많은 일본인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보복 소비가 일어날지도 또 주목을 해보시고요. 네이버,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 오늘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SK IET 공모주 청약 오늘 마감일입니다. 어제 첫날에 22조 원이 몰려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또 일정 들에 따른 영향력으로 방향성을 보일 수 있게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장은 우리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뭐 출발은 저는 상승 쪽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어제 물론 이제 증시가 갑작스럽게 좀 사실 국내만 급락했죠. 국내 증시 혼자만 좀 급락을 했는데 뭐 뚜렷한 이유를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리다, 뭐 공매도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결론은 뭐냐면 일단 코스닥이 8주 연속 올랐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가격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차익 매물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좀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어제 외환시장도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해외 쪽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으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차익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증시는 좀 무난히 반등 출발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FMC에 대한 좀 일말의 불확실성도 있었거든요. 한 연준 이제 그 연방 이제 지방은행 그 총재가 뭐 이런 발언을 예전에 했었죠.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정도 되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오늘 있었던 이제 그 FMC에서 연준 의장은 뭐 그런 발언을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가 예전에 얘기했던 목표치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어쨌든 FMC의 이번에 그 회의는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지금 반복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한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해소시켜준 굉장히 좀 긍정적인 FMC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6월이죠. 6월달 FMC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체크하실 건 두 가지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가 너무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좀 가격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또 오늘 애플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시간에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대형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흐름 체크하시고 코스닥에서는 역시 반도체하고 바이오입니다. 이 두 업종이 어제 무너져버렸거든요. 근데 이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오늘 회복이 될지 아니면 또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코스닥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좀 다른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리고 LG화학이 정말 깜짝 실적을 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좀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피 위주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상승으로 보셨고요. 그 근거는 일단 반발 매수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1에서 2% 우리 증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특히 코스닥이 8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 작용했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보다도 코스피 쪽에 좀 더 기대를 실어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 우려일까요? 금융주도 좋았었고, 뭐 실적 좋은 아모레 그룹이나 또 해운주 실적 기대 받는 쪽, 또 백신주 좋았는데요. 오늘장은 어떤 쪽을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대형주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이들 업종이 또 흔들리면 증시가 또 약간의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오늘 어느 정도 오전장에 좀 움직여주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전히 저는 소외업종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반도체 장비주나 바이오 기업들이 급락한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코스피도 요새 보면 뭐 조선, 건설, 철강, 기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소외업종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한국전력 같은 편의점 업체라든가 면세점, 의류주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 분명히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는 소외받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역시 그 확실하게 뭐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뭐 너무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빠진 걸 이용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은 최근 강세장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받은 업종들이니까 좀 부담 없이 이쪽으로 한번 그 전략을 세워서 비중을 늘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